난 뭐라 해도 돼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형이 메인 MC야. 알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아, 하나 둘. 변시경 뭐예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은 운동 후 배드민턴 끝나고 먹방 컨텐츠를 오늘 찍어보려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은 직접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민 코치입니다. 저기 더센이랑 블랙 배드민턴 센터에서 코치 생활하고 있고요. 먹방 하고 싶어서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원래 이제 배드민턴 코트장이 아니라 뭘 먹으면서 새로운 이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좀 긴장이 좀 되는데, 일단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자면 허니콤보 맞나요? 네. 허니콤보, 이거 브랜드가 뭐지? 교촌. 교촌 치킨에서 나온 허니콤보랑 그 다음에 엽기 떡볶이. 네. 엽기 떡볶이 치즈 추가. 치즈 추가해서. 네. 네. 해서 박경민 코치의 기호에 맞춘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뭐. 드시죠? 네. 먹을까요? 먹읍시다. 무슨 말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맛있네? 좋아.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어요. 운동 후에 가장 당기는 음식 1위가 치킨하고 떡볶이였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또 음식이 아닌가. 어때요? 와, 너무 맛있다. 썸네일인데? 저 오늘 경민 코치님이 레슨하는 블랙 배드민턴장에 갔었는데, 지금 레슨 한 3시간 정도 봤거든요, 하는 거를. 근데 그 레슨자한테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화 많이 내요? 안 낸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런 특수한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착한 이미지보다 좀 약간 스파르타 형식의 좀 코치 있잖아. 반말하진 않죠? 반말 안 한 것 같아. 오늘 왜? 반말 안 했어. 그거 같아.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죠. 야. 치킨하고 떡볶이를 흡입한다는 느낌인데, 약간. 원래 야식을 먹나요?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야식을요? 요즘 레슨은 어때요? 더센에서 새로 시작했잖아요. 새벽 할 때가 조금 피곤하죠. 아침에 눈도 안 뜨는데 그 레슨자한테 화내는 모습 보면은 참 대단하긴 해. 더센 코치님들 중에서 파트너 누가 제일 좋은가? 난 너지. 근데 형 진짜 많이 늘었던데요?
형이야. 네. 형. 기침할 때는 음식에 대고 하지 말아줘. 저 옆에 보고 하지 않았어요? 각도가 애매했어. 아, 요즘에 유튜브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못 보던 사람들도 많이 보이던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좀만 열심히 하면 10만 명 가겠는데요? 살 빼야죠. 제 살 빼서 뒤에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저 젓가락 드는 건 뭔데? 형. 형. 어. 준영이 정도 레벨 언제 될 거예요? 이번 년도? 너가 이제 너가 도와줘야지. 나랑 나가면 거의 지금 그게 폭탄 돌리기니까. 아이. 약간 그게 형 진짜 대회를 많이 나가요. 사람이 빨리빨리 들어요. 이게 많이 접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장난으로 동영이한테나 막 대회 나가달라 하는데 사실 민폐라는 생각이 좀 들어. 아니 그거 아닙니까?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사람 속마음을 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 너도 지금 내 앞에서는 형 나가지. 하지만 속으로는 이 새끼 또 나가자고 ᄉ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아, 들켰네요. 뭐, 네? 뭐라고? 아니요. 근데, 딱, 형이 딱 열심히 하고, 한 내년, 진짜 빠르네. 아, 내년까지 가야 돼. 우리가 3월 대회를 잘 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그 영상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상 보면서? 네. 좋습니다. 그럼 영상 보면서 변신경 뭐예요? 이 경기는 1월 28일 날 남양주 화도 체육문화센터에서 했던 짱 배드민턴 대회. 예. 저랑 김성희 코치님, 휴맨과 나갔던 경기인데 예선 두 번째거든요. 네, 결국 상대편 박효수, 유한을 팀이 준우승을 했어요. 네. 밑밥을 까는 거예요. 네, 밑밥을 깔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둘이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내가 3월 중순에 좀 좋은 모습 보여줄까, 그걸 피드백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네. 형이 리시브를 하고 방금 것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야. 두 번째 게임. 저기 상대방이 잘 들어오고 나서 상대방이 이렇게 완전히 압박한 상태가 아니라 아무래도 앞에가 좀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100% 그냥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되게 유리한 상황이었죠 지금. 그렇죠. 형이 누르고 공격이 됐어야 하는 로테이션인데 이게 지금 형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다시 지금 맞아 실점을 하게 되는. 그렇죠. 경기 중서 나오신 분들 상품 들어가 나오세요. 자, 폭폭 30대 D 하미 김영석 서준희 폭폭 40 52 하미 원영만 김현실 하미 폭폭 30대 D 백원종 최동수 하미 폭폭 지금 뭔가요? 좀 컨트롤 해줬으면 좀 좋겠는데 이게 뒤에서 컨트롤 컨트롤 커트나 아니면 드라이브 치고 방코트 봐주거나 공이 너무 쉽게 올라가는 것 같아 공격 상황에서. 내가 그래서 너랑 그 커트 훈련 가운데 주는 거 커트 훈련 할 때 네. 너무 좀 깨달았어. 아 이걸 좀 하고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말했잖아 이 대회 끝나고 너무 많이 깨달았다고. 그냥 저런 것도 충분히 안 뛸 수 있는 건데. 근데 형이 너무 긴장했다. 너랑 너 멈추면 돼. 말해줘.
보여주세요. 아까 저것도 클리어 칠 뽕이 아닌데 복수할 때 클리어가 있어요. 그냥 불안하다 싶어 안 된다 싶으면 가운데 다 드럼 놔주고 드럼 놓든 드럼 놓고 다시 스매시 때리면 되니까. 봐봐, 지금 준비 자세가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형이 지금 저기보다 좀 더 왼쪽에서 쳤어요. 왼쪽에서 치고 가운데 와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상대가 드라이브 치기 전에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드라이브 쳤을 때 준비를 해보니까 너무 늦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움직이지 말고 준비를 해줬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현 형이 저기 오른쪽을 봐줬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고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움직이고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상대는 쳤는데 지금 그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치기 전에 내가 멈춰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움직임을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멈춰져 있어야 돼요. 오케이. 배치 해보세요. 운다. 나 쟤도 그러는데 진짜. 아까 울먹었어. 진짜 너무 아쉬워서. 열심히 했는데 뭐 안 되니까 그냥. 아, 이것도 어디갔다. 그쵸. 이것도 한 거예요. 아니 누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근육 공을 한번 맞췄어. 그림자야. 이게 졌거든요. 아무튼 경기를 보셨는데 전반적인 총평을 해주시자면 일단 컨트롤적인 게 엄청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치고 자기 자리에서 라켓을 들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형이 그냥 치고 가운데 오는 경향이나 숨는거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음 공을 준비를 해버리니까 파트너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하나를 확실하게 가주면 라켓 들고 확실하게 가주면은 좀 더 좋겠는데 그래야 딱딱 서로 잡히는데 형이 계속 그냥 가운데 와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지금 막 생각하니까. 서영호 코치님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NI 일단 다 뛰어야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형 길목만 지켜주는 거랑 그리고 뒤에서 컨트롤하는 거랑 드라이브 깔아치고 그 컨트롤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 드라이브랑 이제 뭐 앞에서 헤어핀 넣는 거랑 그리고 형이 미들볼 빼주고 잡으려고 하는 게 좀 더 확실하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숨지 마요, 그리고. 숨지 말고. 서비스 놓고도 다 그냥 뒤에 넘겨준단 말이에요. 이 정도 기세면은 그냥 형이 서비스 놓고 그냥 형 앞에다가 줘도 숨을 것 같아요. 칠한 거 줘도? 네. 그러니까 서비스 놓고 이 정도만 들어도 이렇게만 들고 있어도 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세게 지나가는 게 보이잖아. 그럼 그건 냅둬주고 흘려주고 근데 나한테 오는 게 있어.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앞에 나면 뭐 그때 이렇게 가주고 하면 되는데 숨지 말고 숨기 바쁜 것 같은데요? 그럼 이때랑 지금이랑 비슷한가요? 아,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얼마 전에 쳤잖아 누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그땐 괜찮아. 근데 이거 나 내 실력이었어 이때. 나 그전에도 안 잡았어. 근데 너한테 배워서 하려고 했던 거야 처음으로. 좀 좋아졌나요? 조금은? 근데 이거 이때는 형 이 심한데요 형? 제가 알던 그 형이 아닌데요? 이때가 내 모습이야 이게. 내 실력이야 이게. 아 진짜? 이때의 내 실력. 뭐 지금 뭐 짧은 기간에 얼마나 늘는지 모르겠지만은 팩트야. 저 나야.
이렇게 인정할 줄 아니 어. 멋있네요 형. 이렇게 인정할 아, 나, 줄 알아요 빨리빨리 아, 뭐, 아, 뭐, 못하니까 나는 잘 난 뭐 안 되는 게 될 순 없잖아 아니, 그거지 나는 그래도 지금 이거 끝나고 내가 더 내가 좀 심각한 걸 느꼈어 아 오, 지금? 아 이거 경기 하고 나서 와 나 X 못하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그냥 그 전이랑 똑같이 만들 것 같아 3월 중순까지 좀 시간 되는 대로 운동 같이 하고 그러니까 어. 마무리 하시죠 화이팅